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착하여. 자, 오늘은 2535 직장인 나이대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깔끔한 여름 코디 꿀팁 함께 살펴볼 건데요. 보기만 해도 더운 수트나 긴팔 셔츠 없이도 결혼식, 미팅 등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 데일리룩, 데이트룩 뿐만 아니라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출근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깔끔한 여름 코디를 연출하는 꿀팁과 이를 활용한 실제 코디 예시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디 꿀팁을 살펴볼게요. 우선 코디에 안정감과 무게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블랙 컬러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고요. 상의는 깔끔하게 너 입으로 연출하는 게 좋은데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카라티나 반팔 니트가 가장 무난하고 카라티의 경우 단추가 2개 이하로 되어 있거나 단추 없이 슬릿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고르는 게 좋고요. 카라나 소매에 배색이 없는 단색으로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팔 니트는 기본 크루넥을 포함해 헬리넥 디테일로 되어 있는 제품이 깔끔하고 이 외에도 와플짜임이나 립짜임으로 되어 있는 반팔티로 고르면 깔끔한 코디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핏은 과한 오버핏만 아니면 정핏이나 세미 오버핏 크게 상관없어서 체형에 맞게 고르시면 되고 컬러는 무채색인 블랙, 차콜, 그레이를 포함해 단정한 느낌을 주는 진한 브라운, 네이비, 그리고 네이비에 가까운 이런 블루 계열의 컬러로 고르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바지는 단정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면 다림선이 잡혀있는 슬랙스,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면 크림진이나 중성 데님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슬랙스의 경우 쿨맥스나 시어서커와 같이 여름용 소재로 나온 제품으로 고르면 좋고 컬러는 블랙을 포함해 휘지 않고 무난한 라이트 베이지, 라이트 그레이 중에서 고르면 되고요. 슬랙스와 데님 팬츠 모두 발목이 드러나는 테이퍼드 핏으로 고르면 시원해 보이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발은 바지와 마찬가지로 코디의 느낌에 맞게 고르면 되는데 단정한 코디에는 발등이 드러나는 가죽 소재의 로퍼나 보트 슈즈로 매치하면 되고 이 경우에 양말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페이크 삭스를 신는 게 중요하고요. 캐주얼한 코디에는 가죽 소재의 화이트 스니커즈나 시원한 캔버스 소재의 스니커즈로 고르면 되는데 여러가지 배색이 섞여있지 않은 단색으로 고르는 게 좋고 이렇게 비비드한 컬러가 들어간 제품을 골라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의 경우 목걸이나 팔찌는 과해 보일 수 있어서 착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손목시계의 경우 실버 컬러의 메탈 밴드로 되어 있는 제품이 가장 무난한데 캐주얼 룩에는 이렇게 우레탄 밴드로 된 제품도 매치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방은 백팩이나 크로스백이 아닌 단색으로 된 토트백이나 브리프케이스로 골라 매치하면 깔끔한 여름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디 예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까지 2535 직장인 세대의 깔끔한 여름 코디 꿀팁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 코디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뿅!